계속해서 조승희 실상을 지켜보는 전문의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데. 혹시 이분은 운동을 얼마 간격으로 하시는 건가요? 거의 매일 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단백질 식단을 섭취하며 고강도 운동을 해온 조승희 씨. 혹시라도 키워놓은 근육이 줄어들까 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운동을 진행 중이었는데. 운동을 쉬면 무조건 근손실이 온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잠깐 쉰다고 근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운동을 쉬더라도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 실제 운동 마니아들 사이에선 금 같은 근육이 손실될까 두려워 매일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환자분들이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봐서 진짜 자주 해주는 말이긴 한데 직접 운동을 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운동을 하게 되는 원리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됩니다.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몸속에 있던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근육을 재합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뭐 최장 한 6주까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운동한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고 뭐 내일 운동 쉰다고 바로 근육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는데 네. 거기다 하나 제가 더 덧붙이자면 근손실이라는 건 근섬유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그 기간이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3, 4일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일반인의 경우 단기간 운동을 쉰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환자분들이 나도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면 운동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래 오셨는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세요. 근데 뭐 수영을 주 3회 하시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저번 달부터 주 5회로 수영 강도를 늘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아파지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힘줄이 파열이 됐습니다. 무조건 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 경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3회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픈가 보다 하면서 횟수를 더 늘리거나 강도 늘려서 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계속 말이 달리는데 채찍질만 한다고 잘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당근이 필요한데 근육으로 따지면 그게 휴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운동을 좀 줄여서 이틀에 한 번씩 하시거나 하루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다음날은 유산소만 하시거나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게 질 좋은 근육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근육을 채우기 위해선 이틀 근력 운동 후 하루 휴식을 취하거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가며 해줘야 근육 합성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